네,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전동평 영암군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석 달여가 흘렀는데요. 네네. 영암군의 주요 현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정말 많은 현안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네. 네, 그중에서도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고요. 이 저출산 문제는 이제 학생 수가 감소해서 폐교가 늘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고요. 네. 또 농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노인 복지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야 되고요. 네. 또 지구 환경에 대응하는 문제. 지금 환경 변화가 심각하죠. 네. 특히 금년 여름은 폭염이 계속됐고 태풍이 왔고 지금도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상이변이 아니라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주거 공간에 여러 가지 위험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고요. 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이제 환경이 변하면서 이제 많은 작물에 여러 가지 이제 생육 조건도 달라지고 변화가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되는 환경에 자랄 수 있는 이런 작목 개발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영암 같은 경우는 대불산단이 있는데 춥거나 또 너무 덥거나 비가 많이 올 때는 생산성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또 산업구조 변경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인데요. 우리 영암은 네,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군과 또 전남도가 함께 노력했고요.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받았고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받아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 기회에 우리 조선업도 활성화시키고 또 4대 신성장 동력도 꼭 발전시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네. 또 인구 증가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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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선 7기 군정방침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하게 된 것은요. 먼저 그렇게 이제 소통한다. 네. 국민과 또 국민과 공감하는 그런 선진 열린 행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5대 군정방침을 정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더불어 잘 사는 희망복지를 실현하겠다. 네. 두 번째가 고품질 고소득의 생명농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세 번째가 신성장 동력의 미래산업을 선도해 가겠다. 네 번째 전통과 미래의 문화관광을 창출하겠다. 다섯 번째 국민과 소통하는 1등 영암 건설인데요. 네. 우리 영암의 군정 목표가 하나 된 국민 풍요로운 복지 영암 건설이거든요. 네. 이 목표를 이제 이룰 수 있는 기반을 5대 군정 방침으로 이제 설정했고요. 네. 5대 군정 방침에 따라서 58개 우리 이제 민선 7기에 해야 될 사업들을 선택해서 민선 7기에는 이 58개의 공약 사업이자 또 우리 군의 현안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우리 영암군의 탄탄한 발전의 정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네. 방금 언급하신 군정방침 중에 희망복지 얘기하셨는데 네네. 영암군의 이 복지 분야의 특징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우리 군 복지,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군 그리고 또 군민 행복지수에서도요. 예, 정말 그렇게 우리 군이 가장 행복한 군으로 스페셜 A등급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예산 사용을 보면 우리 군 예산이 1년에 약 5천억 쓰는데 그중에 20%인 1천억 정도를 이제 복지 분야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예산을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군민 누구에게나 똑같이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인 복지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 중에는요.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다 우리 군에서 1,000원만 내면 군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1,000원 버스를 실시하고 있고요. 네. 또 버스가 가지 않는 지역에 택시가 가서 그 지역 주민 100원만 내면 네. 소재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100원 택시. 그리고
우리 영암군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3,800여 명 됩니다. 이 어르신들에게 목욕권과 이용권, 미용권을 드려서 목욕도 하시고 또 머리도 손질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또 특히 찾아가는 노래교실이나 노인대학 등 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복지역 기반 위에다가 민선 7기에 이제 또 제가 공약했던 네. 약속들이 있는데요. 시골에 가면 이제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시다 보니까 끼니 굶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혼자 밥맛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영암군에서 끼니 굶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부식비를 지원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지금 이제 확대 실시해 가고 있고요. 네. 이미 지금 시범 사업을 해보고 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민선 7기에는 전군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고요. 특히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또 치매 환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네. 네. 일자리가 이제 인구 감소 문제를 푸는 핵심이 될 텐데요. 네네네. 일자리 어떻게 늘려나가실 계획입니까? 다행히 우리 영암군은 대불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현대 네. 3호중공업이 있고 또 4대 신성장 동력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계획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조선업이 2014년도에 가장 활성화됐을 때 약 대불 산당은 현대 3호중공업에 2만 7,500명의 노동자가 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작년 또 2017년 기준으로 보면 1만 4,000명으로 줄어듭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49%가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우리 조선이 회복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1,200명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1만 4,000명에서 1만 5,2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네. 조선업을 활성화시키면 앞으로 한 2만 5천 명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불산단에다 소형 독구시설도 만들어서 소형 선박이나 또 중형 선박도 만들어 수출하게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한 1만 1천 명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민선 6기에 우리가 시작했던 4대 신성장 동력인데요. 생명산업, 문화관광 스포츠산업, 드론 경비행기 항공산업, 자동차 튜닝산업인데 네. 특히 자동차 튜닝산업은 글로벌 경제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우리는 대한민국도 약 8조 원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 영암에는 F1 경기장 아시죠? 네. F1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튜닝산업을 하기에 가장 최적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7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약 한 14,000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게 중앙정부 우리 군의 지금 계획이고요. 이렇게 되면 약 2만 5천개에서 3만 개 정도 일자리가 우리 영암에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인구도 증가되고 우리 전남 서북권 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얘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한 1분가량 남았는데요. 끝으로 네네. 지역민들께 마무리 인사 네.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6만 군민과 16만 양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 KBC 강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암군수 전동평입니다. 그동안 영암군정에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됐습니다. 민선 7기는 우리 6만 군민이 행복한 복지영암 건설을 최고 목표로 두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특히 민선 6기에 시작했던 4대 신성장 동력, 생명산업과 문화관광 스포츠산업, 그리고 드론 경비행기 항공산업, 자동차 튜닝산업을 꼭 성공시켜서 전국 제일 가는 복지영암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암군정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소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동평 영암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